서강변에 자리한 또 하나의 명소는 선돌이다. 영월의 관문격인 소나기제 부근에서 볼 수 있는 선돌은 70m 높이의 큰 바위로 서 있다 하여 설립자를 사용하여 입석이라 하는데, 이 입석을 순 우리말로 선돌이라 불려오고 있으며, 이렇게 멋진 풍경에서 신선이 논 이뤘다는 전설로 인해 일명 신선암으로도 불린다. 두 갈래로 우뚝 솟아있는 선돌 사이로 보이는 서강의 푸른 물과 층암 적벽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본 듯한 멋진 풍경을 연출한다. 두 암봉이 칼로 자른 듯 떨어져 있는데 이를 탑카르스트 지형이라 한다. 선돌은 기반암인 석회암이 물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전리틈이 녹아서 형성된 지형으로 추측되고 있다. 2억 년 전 고생대 시대의 석회암이 발생한 작은 틈이 비와 바람의 힘을 빌어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느림의 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전망시설 아래로 펼쳐진 장엄한 두 갈래의 우뚝 솟아있는 선돌 아래 깊은 소에 위치한 사라바이 전설에 의하면 남의 마을에 태어난 장수가 적과 싸우다 패하여 자라바이에서 투신했는데 그가 변하여 선돌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선돌에서 소원을 빌면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고 한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유백길에 제천에서 영월로 넘어가면서 선돌이 보이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마치 신선이 논이는 것 같다 하였다는데, 어린 나이에 유배에 오르면서 신선이 눈에 들어왔을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비운의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기괴한 바위가 구름을 걸친 풍광은 숱한 문인들의 애를 그었다. 특히 조선시대인 1820년 영월 부사를 지낸 홍의강과 뛰어난 문장가로서 풍류 생활을 즐긴 오이상, 홍직필 등은 구름에 쌓인 선돌의 경관에 반하여 바위에 운장벽, 구름에 쌓인 절벽이라는 글씨를 새기고 시도 지어 읊었다.
현재의 38번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선돌 밑으로 옛 신장로가 있었으며 1905년에 목탄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석축을 쌓아 확장하였는데 이 공사를 기념하기 위해 자연석에 새긴 비석이 남아있다. 선돌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성 76호로 지정되어 있다.